영등포구와 동대문구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60명. 영등포구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603명. 동대문구는 총 547명입니다. 먼저 영등포구 591번부터 603번 확진자는 영등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대목동병원 선별진료소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인 동선과 접촉자 등에 대해서는 보건당국과 함께 현재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동대문구 527번부터 537번 확진자는 가족을 통한 감염 3명, 해외 입국 후 감염 1명, 감염경로 미상 6명으로 추정됩니다. 확진자는 모두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원으로 입원조치하고 확진자 거주지와 방문지, 주변 방역을 완료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위해 서울역, 강남역 등약 150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12월 14일부터 1월 3일까지 무료 익명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